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 김준희입니다. 자, 국회 입법부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 그 기능은 정말 방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건국 이후에 쭉 이렇게 헌정사를 보면은요, 국회의 기능이 계속, 국회의 권능과 역할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를 압도했죠. 국회 해산권까지 갖고 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유종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해서 그냥 만들 수 있는 그 권한까지 있었으니까, 그때는 뭐 국회가 대통령 권력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죠.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도 국회 권력보다도 대통령 권력이 압도적으로 강했고요. 자, 그런데 그 노태우 때부터 이제 드디어 이 국회 권력이 이제 꿈틀꿈틀 합니다. 예, 이제 물론 그 이면에는 86 헌법, 86 체제로 불리는 그 헌법이 또 많이 작용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쭉 이어온 과정을 보면은 대통령의 권한은 계속 내려갑니다. 국회의 권력은 계속 커집니다. 지금은 글쎄요. 지금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자체가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지만 삼권 분립이 이제 엄격하게 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속에서 국회 권능, 기능, 권력,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도 커져 있죠. 지금은 사전적으로 국회 하면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국민을 대표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고, 이게 가장 크죠. 법률 제정하고,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거든요. 이 법으로 대통령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국회가 이제는 대통령하고 맞짱까자하고 좀 나올 정도가 됐죠, 지금은. 그래서 여당은 반드시 다수당이 되어야 됩니다. 여당이 소수가 되면 힘이 없어요. 대통령 권한이 제한적이고 축소됩니다. 아무튼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요. 예산을 심의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거대한 권한입니까? 그 심의하고 확정합니다. 그걸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정책 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입법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국회가 갖고 있는 또 중요한 기능 중에는 그 상임위 활동이잖아요. 상임위 활동. 그걸 통해서 각부 장관, 심지어는 총리는 뭐 본회의에서 부릅니다만, 각부 장관이나 차관, 뭐 관계 국가기관의 장들 혹은 거기에 이제 직원들을 불러와가지고 호통 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말은 호통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기서 이제 국가 운영을 살펴본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사실상 거기서 이제 조지는 거죠, 그냥. 야당은 여당에게 대해서, 여당 장관이라든가 차관 등등의 국가기관장에 대해서 그냥 정쟁을 벌이는 수단으로 이제 활용합니다, 대부분. 또 여당 의원들은 또 이 정부를 또 옹호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진행이 되는데, 때문에 요즘은요, 장차관들이 정무 감각이 없으면 그 장관 못해요. 거기 가서요, 말꼬리 잡히고, 말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막 큰 정쟁이 또 터진다고요. 그래서 그 말꼬리를 잡거나 그 실수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시뻘건 어떤 눈들이 그냥 드글드글 합니다, 거기. 그래서 뭐 일만 잘하면 되지. 이거는 이미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장차관들이 그 질의응답, 거기서 저 야당 의원들 상대 이제 적대적인 그 의원들의 그 질의신문에 거기서 대항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역대급으로 가장 잘하는 인물이 한동훈 장관인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은 그냥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역공을 해버리니까 아주 막 그 학을 뗄 정도죠. 학을 뗄 정도.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뭐 자주 보지는 않는데 오늘 우연히 이제 그 법사위 상황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와,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네요.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그 해병대 대령 그 끈으로 갖고 계속해서 몰아치웁니다. 관계되는 뭐 차관을 불러가지고 장관을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진 질문을 계속 퍼붓고 있고요.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무척이나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재명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방탄하는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 그런 발언들, 그걸 또 당연시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나온 어떤 감사원이든 어디든 나온 어떤 그런 출석자를 상대로 그냥 고함을 치고
거기서 또 공격을 하고 자기 일방적인 그 주장을 또 펼치고 그리고 상대가 뭘 답변하려고 그러면 답변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막 이런 식이 되는데요. 자, 이걸 보고 있으면서 자, 우리나라가 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하는 나라긴 한데 정말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의구심이 들 정도라. 그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여당이 아주 작잖아요. 겨우 115석 정도 아닙니까? 그럼 어떤 상임위를 가더라도 야당이 이만큼 많고 여당은 요만큼 있죠. 그러니까 말빨에도 자칫하면 밀리기 이제 마련인데요. 그리고 그 중요한 상임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바로 이 법사위죠, 법사위. 지난번 이 법사위원장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주 뭐 혈전을 치렀죠.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따낸 것은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걸 당시 권성동 그 원내대표 시절에 이걸 따냈죠. 이거 하나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재명 관련한 사태들, 문재인 관련한 사태들 수없이 많은 어떤 수사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통과되는 그 위원회가 바로 이 법사위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미리 다 예측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아주 뭐 혈투를 벌였습니다. 법사위를 놓고. 지금의 야당은 법사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막 그냥 뭐 온갖 그냥 공작을 다 부렸고요. 근데 당시 여당도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해가지고 여당이 당연히 법사위를 가져야 된다는 논리로 끝까지 그냥 붙었죠. 그 과정에서도 여당은 여당대로 양보한 것도 있고 야당은 야당대로도 얻어간 건 있었지만 결국에는 현재 여당이 법사위를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이죠. 김도읍. 저는 김도읍을 굉장히 이제 좋게 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고 전투력도 있고 소위 말해서요 논리력이 아주 출중합니다. 율사 출신으로서 김도읍만한 인물도 흔치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김도읍의 모노드라마 일당백에 이제 가까운 장비의 장판교에서의 그 저 백만 대군을 물리친다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처럼 이 김도읍의 활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이죠. 이 정치인들 중에 이 논쟁이 터져가지고 논쟁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도읍 의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국회의원들은 좀 덜 알려진 측면이 있지만요. 각자의 영역에서 상임위에서 아주 뭐 맹활약을 하고 있더라. 맹활약을. 현재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요. 그 사회권을 갖고 있잖아요. 보통 법사위원장이나 위원장들은 구체적인 발언을 잘 안 하는데 김도읍 위원장은 다릅니다. 그야말로 일당백의 대전사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하겠습니다. 국방장관님, 예. 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이래요. 지금 윤 대통령 직접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예. 예. 8월 30일자 국회 운영위원회 속기록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 성북구 갑의 김영배입니다. 최창병 관련된 소위 윤 대통령의 직접 개입 의혹 그리고 국가안보실의 조직적 개입 의혹 이 문제는 핵심이 이겁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는데 내용을 이제 좀 양이 많아서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왜 보도자료를 어떤 경위로 누가 받았냐 이 질이에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예,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보도자료는 그렇죠. 다 공유합니다. 예. 대통령 직접 개입, 국가안보실 조직적 개입이라고 던져놓고 지금 임기훈 국방비서관, 조태용 안보실장과 김영배 의원이 주고받는 내용은 대화 내용은 언론 브리핑 자료, 보도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받았냐 이 내용입니다. 예? 이걸 예. 가지고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고 지금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장관 국방부 장관과의 관련성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여기에서 쟁점이 뭐냐면 조태용 실장이 왜 대답을 못하게 하냐 질의를 해놓고 급기야 보고 있던 전주의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답변 기회를 줘라고. 그 내용이 여기 전부입니다. 네. 예, 이걸 가지고 대통령 직접 개입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우리 김상환 처장님, 저희 법사위에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들 빨리 처리하자고 여러 번 부탁드렸죠. 끝내 저희들 그 부탁을
아니면 요구를 예? 어떻게 보면 묵살했다고나 할까요? 결국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송철호 전 시장, 황운하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3년 4개월 만에 그것도 1심 결심을 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법원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죠? 지금 계속 다른 의원님 지적처럼 신속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를 저희들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현직 의원은 4년 임기 다 채우고 네? 이제 1심 또 현직 의원이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사건들 소부에 있다가 납득할 만한 아무런 사유 설명도 없이 전원 합의체로 던져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예? 그분도 임기 다 채워요. 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위원장님 시간 1분만 주시면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좀 이따가 차장님 그 장관님 답변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그 법무부 차관님 네. 오보 대응은 법무부나 검찰이 이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왜냐? 법무부나 검찰의 대국민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오수 전 총장의 지시하에 수사가 이루어졌고 조 의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법무부 검찰이 확인하고도 대선 끝날 때까지 오보 대응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선 여론 공작의 공범입니다.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차관님? 네, 검찰에서 그 관련 모든 부분을 엄정하고 또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수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 하기 뭐 하지만 전직 법무부 장관이 자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땡땡땡에 이재명을 검찰 땡땡땡에 내줄 수 없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 감사원장, 사무총장 이런 분들 피고발인인데 아주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또 질의를 해요. 자, 차관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갔어요. 며칠 전에. 서명 날인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아,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소환하니까 순순히 응했네? 조사받네? 그런데 서명 날인을 안 하면 그게 조사받은 겁니까? 차관님. 그 조서에 있는 효력이 없죠? 네, 조서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국민들은 순순히가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증거 하나 제시한 거 없다. 얼핏 보기에는 서명 날인 안 하기로 작정하고 가가지고 쭉 11시간 앉아 있으면서 검사들이 과연 뭔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 그거 알아보러 간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다고요. 예? 왜 그렇게 조사를 받고 서명 날인을 안 합니까? 그러면서 나와서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다고요. 나와서는. 예? 이화영 전 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해서 진술을 인정을 했다가 안 했다가 번복하고 급기야는 부인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을 수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넘겨야 됩니까? 이게 정치검찰의 정치순사입니까? 이재명 대표 얼굴 넣깁니까? 차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하십시오. 네, 그것도, 예.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하십시오. 네. 가부간에 빨리 끝을 내야지, 결론을 내야지, 큰일 나겠습니다. 네. 검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오늘도 민주당 의원님께서 김태우 전 구청장의 판결문 불복에 대해서 나무라고 계셔요. 근데 우리 당 의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대해서 얼마나 물고 늘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모든 작금의 상황들이 보면요, 법치주의의 뿌리, 법치주의를 뿌리채 흔들고 있어요. 뿌리채. 예? 뿌리채 흔들고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원장님. 네. 아까 답변 못 하신 거 있습니까? 예, 아까 뭐 저한테 묻지를 않으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간단하게. 묻지 않은데 답변을 하시겠다고요?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저 입장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의자로 지금 계속 그렇게 박봉계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표적감사 뭐 했다는 그런 의혹 등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고요. 또 그리고 혐의 내용 중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실시했다. 그건 위법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간 그렇게 그 공직감찰에 관련된 것들은 그간 수십 년 동안 그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안 한 것들이 수십 건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 것이 모든 게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좀 저희들로서는 부당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압수수색 영장은 뭐 저희들이 성실하게 받긴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유병호 총장님도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까 뭐 박봉계 의원님.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법 집행주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언론에 보도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감사 계획을 사전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원 1948년 설립 이래 개별 감사 계획을 의결을 거친 것도 없습니다. 개별 감사 계획에 감사위원이 개입하게 되면 원법 15조에 따라서 제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령과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개별 감사계를 어떻게 위원회가 개입합니까? 심의국입니다. 영장 내용들이 제가 보고받은 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위법 부당 행위자가 주장한 걸 그대로 이상입니다. 하십시오. 아 참 국방부 장관님 답변. 예.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의원님들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 계속 잘못된 내용들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병철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제가 왜 이첩 보류를 했는지 쭉 말씀하시면서 마치 대통령실 안보실의 어떤 연락을 받고 한 것처럼 질의를 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듣고 나서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갔는데 그렇게 제 질문을 왜곡하시는 건 아니죠? 예예. 예. 그러면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팩트만 말씀하세요. 첫날 제가 30일 날 보고 받을 때 두 가지 의문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단장은 입수하지 마라. 만약에 의심되는 지역이 있으면 우리까지는 들어도 좋다. 장화 깊이까지는 들어도 좋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왜 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질의를 했고 마지막에는 여군을 포함해서 간부 4명이 병사들과 같이 수색조에 포함돼서 같이 함께 수색을 했는데 왜 이들이 지휘관계도 없는 이들이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다가 다음 날 제가 다시 오후 언론 브리핑 일정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때에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이첩 보류하고 제가 해외 출장을 가니까 갔다 올 때까지 이첩을 잠시 보류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떠났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돌출 행동을 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확산된 겁니다. 그게 이첩 보류의 지시의 배경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은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최강욱 의원님께서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가져오도록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국방에서 제가 그렇게 발언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속기록을 확인하겠다라고 답변 드렸었고 속기록 확인한 결과 제가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없고 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해병수사단장의 항명에 대한 증거자료로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단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봉계 의원. 네. 감사님 네. 먼저 하십시오. 네. 자, 이건데요. 자, 이런 걸 보시면은 이 국회의 권능이 엄청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상임위 중에 상임위. 바로 이 법사위인데요. 법사위는 국방부 장관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또 여기 또 콜 당합니다. 자, 여기 상임위 활동을 보면요. 국가기관의 어떠한 장도 저기 가면 그냥 이거 어리되잖아요. 굽신굽신 그럴 수밖에 없죠.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무소불입니다. 겁나는 게 없어요. 실제 그 국회의원 바지를 딱 달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전에 이제 제가 잘 아는 한 분, 이 보좌관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모시는 국회의원이 이제 그분도 이제 법사위 소속인데 이제 감사를 하러 특정 기관을 이렇게 방문하지 않습니까? 뭐 검찰청이나 이런데. 거기 가면요, 그렇게 끝발 세다는 검사, 뭐, 또 뭐, 법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 문 앞에 나와 도열 다 한다 그러네요. 그 감사하러 오는 그 국회의원들 맞이한다고요. 전부 다 90도로 그냥 수직으로 그냥 고개를 꺾으면서 뭐, 그냥, 그게 하나의 그 풍경인데요. 그 정도로 국회의원들은요, 뭐, 그냥 막강합니다. 그야말로, 군안이. 소위 말해서 끝발이 세다는 거죠. 끝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회 권력이 너무도 강한 상태입니다.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사실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가 되어 있죠. 국회가.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하는 자리지 정치의 중심에 서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모두 국회 뉴스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쟁화되어 있는 거죠. 언론 뉴스, 중요한 정치 뉴스를 보게 되면 전부 정쟁입니다. 이 정쟁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전부 생산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무조건 정쟁을 만드는 거죠. 무조건. 그런데 그 정쟁을 만드는 요소가 외곽에서도 터지지만 이 국회 안에서도 많이 터집니다. 이 법사위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상임위가 열리는데 너무도 자주 열리지 않습니까? 뭐 끌핏하면 장관, 차관들이 그냥 불려와가지고 혼이 납니다. 그래 그 속에서 이 요령부덕이기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장차관 뽑을 때 뭐 능력 있다, 사람 일 잘한다 이거 하나만 보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 말로서 말을 이렇게 컨트롤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무 감각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이번에 국회 국방위 저 사건도요, 정무 감각이 좀 있는 뭐 국방부였더라면은 혹은 그 라인이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 이 사건을 그냥 스무스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 자체가 이 사건이 갖고 있는 폭발력을 인지하지 못한 무감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거나 의도적으로 키운 측면도 있지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법사위원장 김도읍 삼선 의원 아닙니까? 제가 지금 쭉 지켜보니까 정말 이분은 타고난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으로만 있기엔 아까울 정도로 굉장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야말로 이제 일당 백입니다. 삼선 의원입니다. 19, 20, 21대 부산 북구 강서구 을입니다. 동아대학교 법학과 나왔고요. 검사 출신이죠.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검사 공판부장검사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인물입니다. 굉장히 믿음직하고 든든합니다. 굉장히 이제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논리력도 좋고 언변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기 보면 법사위 보면 고성이 가장 많이 오가는 상임위가 여기 법사위입니다. 최강욱 같은 저런 어떤 쓰레기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거기 깔따구들 악따구 서는 그런 자들이 그 수두룩합니다. 박분계도 있고 쭉 다 앉아 있어요. 거기 그 속에서 저 균형 잡힌 진행을 하는 걸 보면 야 환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자 아무튼 이 김도 삼선 의원 법사위원장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거론된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메가톤급 이야기들 아닙니까? 해군 해병대 대령의 이야기에다가
이재명의 저 꼼수 단식과 그 이제 수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통령 연루설 등등등 해서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거대한 정치적 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뤄지는 곳이 이 법사위다. 이 법사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